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14회 르벤에 대해서 우리가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물의 끓음 같은 자 르벤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적 사항을 보겠는데요. 르벤은 밧담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지가 고향이 밧담 아람이죠. 그리고 르벤은 그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 참 오래간만에 첫 아들을 낳아서 보라 아들이라 너무 기뻐서 지은 이름 같습니다. 그리고 르벤은 르벤 12지파 중 르벤 지파의 시조가 되었죠. 두 번째로 그의 중요한 생애를 살펴보면은 르벤은 장자로 출생했죠. 그러나 서모 빌하와 통간함으로 장자권을 잃게 되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기록을 했습니다. 르벤의 지파의 시조로서 에덴 동편에는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추수 때에 들에 나가서 합판체를 얻어서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창세기 30장 14절에 기록했죠. 이로 보아서 맏아들, 첫아들, 르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특별히 아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의 동생들이 요셉을 아홉 동생들이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묻어버리려고 했을 때에 그 형제 살인의 음모를 듣고 동생 요셉의 목숨을 구원코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명을 상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 형제들의 살인 음모에서 자기의 동생 요셉의 목숨을 살려줌으로 나중에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맏형으로서 막둥이 동생까지도 잘 챙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러한 르벤의 제안이 없었다면 요셉은 일찍이 형들에 의해서 죽어서 생매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요셉의 생명을 건져준 것은 바로 르벤이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르벤은 네 아들을 낳았는데 아녹,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이렇게 내 아들을 낳은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르벤 지파를 형성했는데요. 광야에서 각 지파별 수를 계수할 때 보면은 민수기 1장 21절에 46,500명이 르벤 지파였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르벤을 축복하기를 르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신명기 33장 6절에 했는데요. 이 모세의 축복대로 르벤의 지파는 많은 숫자가 번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을 40년 동안 진행하는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따라서 제2분단, 2분단을 지도했던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지요.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서 그들은 살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서편을 점령할 때까지는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서편까지 전쟁이 다 끝난 후에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와서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요단 서편에다가 단을 쌓음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예루살렘 제단 외에 다른 단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만은 결국은 그 단 이름을 에시라. 에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그런 뜻인데 이렇게 에시라는 단을 쌓음으로 결국은 형제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르벤의 성품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알아보는데요. 그는 장자로서 지도력을 잘 활용했다. 그래서 형제 살육을 금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노력을 볼 때에 상당히 효자로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는데 섬업과 통간함으로 그 장자권을 상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음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 절제하지 못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르벤을 볼 때에 그의 주요 업적을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그가 열두 지파 중에 르벤 지파의 조상이 된 것이고요. 둘째로 그의 중요한 업적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그 음모 소식을 듣고 요셉을 구원코자 그를 죽이지 않고 물 없는 빈 구덩이에 가두어 놓기를 제안함으로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익명으로 애굽에 온 그의 형들을 문책하였을 때에 르벤은 동생들에게 왕년에 그가 요셉을 해하지 말자고 권유했던 사실을 상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해한 것이 오늘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요셉은 그때 자기가 제안한 것을 다시 형제들에게 상기시키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 르벤을 퀴즈를 통해서 특별히 풀어볼 때에 그의 성격이 끓는 물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가 지도력도 있고 형제 간의 통수혈력도 있었지만은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하여 장자권의 축복을 상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힘이로라.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는 자기의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장자권도 상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잘 킵하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범죄하면 모든 생명이나 축복도 상실한다는 것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잘 선용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나 느린 사람 다양하게 있지만은요 성격을 잘 활용해야 된다. 특별히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은 불을 떼면은 물은 끓지만은요 불이 꺼지면은 곧 식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과격한 성격은 신약 성경의 베드로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르벤처럼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그런 급한 성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급한 성격을 잘 조절해서 또 느린 사람도 자기의 성격을 잘 선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잘 조정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 지파는 특별히 요단 동편을 차지하려는 자기들의 이기심이 있었다. 사람들이 상당히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그는 서편을 다 점령해야 된다는 이스라엘 종족의 전체적인 목적을 통솔하기 전까지는 그 이기심도 자제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심도 잘 절제해야 할 것을 봅니다. 오늘 르벤을 퀴즈로 몇 가지로 풀어보겠는데요. 레아가 르벤을 낳은 후 여호와께서 나를 권고하셨으니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나요? 했는데 이 창세기 29장 32절을 보면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 어머니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르벤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어미에게 드렸나요? 이랬는데요. 창세기 30장 14절을 읽어보면은 합판체라. 합판체는 보면은 하나의 성력을 돋보아주는 그런 약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을 아들이 가져와서 어미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므로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르벤은 이스라엘의 아내 라헬이 죽은 후에 라헬의 몸종 누구와 통관하였나요? 했는데요.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혔던 성경 기록은 바로 라헬의 몸종 빌하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빌하와 관계를 맺음으로 축복권을 상실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네 번째 퀴즈로 들어가서 르벤은 아홉 동생들의 음모 소식을 듣고 요셉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무엇을 했나요? 했을 때에 창세기 37장 21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의 생명을 상하지 말자. 일시적으로 우리가 미워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의 생명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생명 보존에 대한 의식이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로 누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 것을 제안했나요? 했는데 살릴 것은 르벤이 제안했지만은 이제는 다시 그들이 빈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팔아먹자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제안했을까요? 창세기 37장 26절을 보면은 유다가 제안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르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없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0절을 읽어보면은 옷을 찢으며 내가 어디로 갈까? 참 옷을 찢으며 대성통곡했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빈 구덩이에 던져놓은 요셉을 르벤이 없는 사이에 그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일곱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갔던 형제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괴로워할 때 르벤은 무슨 말을 회상시켰나요? 했는데 이제 참으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보면은 창세기 42장 22절을 보면은 르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그 요셉이죠. 득죄하지 말라고 했다.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자기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팔아먹은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 피값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일시 잊어버리지만은 환난의 날에는 내가 내이 죄값으로 오늘의 환난을 당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여덟 번째로 야곱의 반대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한 조건으로 르우벤은 무엇을 아비에게 제안했나요? 했는데요. 창세기 42장 37절. 이거 보면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막둥이 베냐민을 또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에 르우벤의 제안은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런 걸 보면은 르우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다시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자기 가정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가족도 희생시키고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장자의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아홉 번째 퀴즈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와 같이 야곱이 내 것이라고 했나요? 야곱은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몬처럼 그는 첫째 둘째 아들인데요. 그와 같이 요셉의 아들도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은 자기의 본아들과 똑같이 아버지가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퀴즈. 르우벤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맞은 자의 숫자는 얼마가 되느냐?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르우벤 자손들도 구원받은 가족이 됐고 지파가 되었는데요. 그들의 지파도 임맞은 자, 구원받은 자의 숫자에 1만 2천 명이라 계시록 7장 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르우벤은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똑같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르우벤을 퀴즈로 풀어보았는데요. 그의 성격이 때로는 참으로 잘못도 범했지만은 또 잘한 일도 많고 잘못은 늘 회개함으로 새로운 길로 나가서 구원의 반열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실수가 있어도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로 다시 돌아가는 르우벤과 같은 삶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